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솝바를 읽어드릴 건데요. 개미와 비둘기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개미가 시냇가에 왔다가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 개미 살려 도와주세요. 그때 비둘기가 파닥파닥 날라와 나뭇잎을 띄워주었어요. 개미는 비둘기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어느 사냥꾼이 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를 쏘려고 할때 개미가 보았어요. 아, 비둘기가 위험해. 개미가 살금살금 다가가는 사냥꾼의 발에 꽉 깨물었어요. 아, 따가워! 사냥꾼 몸이 움찔하는 바람에 총알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개미 덕분에 비둘기는 멀리멀리 도망갈 수 있었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있는데 이야기였네. 개와 얄미운 뱀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뱀이 집을 찾고 있었어요. 커다란 집게말개도 집을 찾고 있었어요. 찾아도 찾아도 도저히 보이지 않자 둘은 하나라도 찾아서 함께 살자고 약속하였어요. 결국은 둘은 물기가 촉촉한 굴을 찾아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굴 하나에 둘이 있으려니 정말 불편했어요. 꼬불꼬불 뱀아, 너가 갑자기 갑갑해서 그러는데 물좀 조금만 움츠려 주겠니? 싫어. 난 하나도 갑갑하지 않은걸?
개는 화가 나서 커다란 집게발로 뱀을 콱 꼬집었어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나가. 뱀은 너무 아파서 잽싸게 도망쳤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